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토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어떠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양식을 준비하여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선택한 제자들을 이제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철저한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교육과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의 관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참된 구원자가 됨을 제자들은 알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따르며 또한 준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육만이 아니라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의 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4장의 5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와 달리 아버지의 품속에서 직접 나오신 그러한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고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그 소원, 꺼지지 않는 간절한 소원의 불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불이부터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사역하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붙기를 원하셨고 이 불이 붙은 자들을 통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44절부터 46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보면은 44절에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신 대로 체계적인 교육과 단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에 그러한 구속사적 성경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성경신학부터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영성신학, 뭐 실천신학에 대한 부분에 마지막 이제 선교신학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뭐냐? 계시하신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가고 그 눈을 열려서 이 땅에 구약에서 예표하고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자가 되게 하는 훈련이 바로 이 교육과 훈련이 신학교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 이제 다양한 그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쫓기보다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시대 속에 형성된 그러한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그리고 오직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 각각 그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성경의 이런 내용은 이렇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고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통 개혁주의 이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표하고 예언했던 그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르쳐 이제 이 놀라운 구세주를 참으로 갈망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던 자들의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이 구속사적 성경관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를 잘 예표하고 있는 7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과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교절은 무덤에 장사되고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7일씩 7주가 지난 50일째의 신약에서는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나팔 불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자들의 죄를 속죄하신 것처럼, 속량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귀는 무적행에,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다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명한 마귀가 없고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러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천년왕국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요, 마지막 장막절과 같이 참으로 영원한 천국의 창고의 알곡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이 신학과,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이 결국 무엇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고, 무엇을 위한 그러한 충성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한 번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43년 전에 신학을 하고 평생 복음전도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했고, 3년 뒤에 강력한 회심을 체험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뜨거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타 종교라고 하는 다양한 종교의 문화 속에서 이제 학문적 지식과 그 문화 가운데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세계관이라는 게,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생겨진 신념, 믿음,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가치관, 그리고 그의 그 말씀을 붙드는 그 확신 있는 믿음과 진정한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은, 이러한 변화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은 환경과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만 겹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언 기도를 받기에 급급하고, 성령을 주신 주된 목적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영성을 덧입어가며 변화의 삶을 경험해 가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가고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본질은 빼먹고 현상에 치우쳐서 은사와 능력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실용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이나 또 그러한 실용주의적인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것과 맞물려서 한국교회를 강타하게 됐었던 걸 보게 되죠. 저도 역시 2000년도부터 신학교에서 전도학부터 시작하여 선교학, 그리고 더 나아가 실천신학에 대한 상담학, 설교학, 그리고 영성학, 다양한 것들을 신학교 안에서 23년째 교수로서의 가르치는 역할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무리 배우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보이는 길로 나가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의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먼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한 학기에 4개의 신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과목들을 이제 열심히 충성되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다른 사역들을 잠깐 내려놓고 오직 가르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게 했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 보니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들에 쓰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변화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 할 나의 모습이 이제 정말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된 거죠. 원인이 뭘까?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은 답습하다가 결국은 기존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죠. 그리고 신학에 대하여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이제 답습하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답습하고 있는, 잘 열심히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명자, 사역자, 선교사로서의 훈련한 것들을 영성적으로 훈련해왔던 것들을 열심히 답습해서 오류 없이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머리에 지식이 가슴에 정말 뜨거운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 이것을 저는 좀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되고 또 하나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때를 분별하고 그때 가운데에 참으로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러한 징조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준비해야죠.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제게 부족한 제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깨우치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고 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디스크 세 군데가 나가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남들은 그럴 겁니다. 부흥사로서 89년도부터 부흥회를 시작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그래도 열심히 개척교회들을 정말 깨우고 또 무장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부흥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때가 되어서 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세워져서 쓰임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남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년이란 시간 동안 아주 깜깜한 그러한 지하실에서, 당시에 제가 중보기도 선교센터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영성훈련과 그리고 중보기도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할 때였습니다. 국제사명자 이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말씀 무장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배우고 훈련하고 정리한 걸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더 하려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지하수를 이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당시에 제가 이 깊은 지하수를 어떻게 파야 합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준비된 자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무장하고 또 영적인 무장을 하되 결국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눈을 열어서 제게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작두 펌프에 그 깊은 그 지하수를 끌어올린 작두 펌프에 그 작두를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담을 그릇을 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작두 펌프의 원리처럼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마중물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깊은 지하수 같은 생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 종들을 이제 무장하고 훈련하고 무장하여 파송함으로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몇 사람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3일씩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함께 연구한 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는 제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된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단면만 바라보고 내 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봤던 것들이 옆과 뒤 총체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이 있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관점에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게 이제 허락하시게 됐는데요.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가 바로 성경관입니다. 진정한 우리 안에 세계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가치관, 우리의 이 말과 행동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배운 신학과 그리고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사건별로만 이해하고 있는 성경관이 아니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그러한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저절로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읽고 배우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온전히 열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 오신 예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우리 또 성경적 그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참으로 마지막 종말론의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을 배우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관에 대한 모습들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 관점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오직 복음적 신앙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걸 깨닫게 된 순간 율법 안에서 매여있던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한 멍에가 아닌 결과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온전한 자원하는 헌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세상의 물질이고 육신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의 삶은 오직 환경 사건이 잘 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신앙에 대한 유익을 얻지만, 필요를 느끼지만, 그 필요가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쉽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을 바꿔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관입니다. 한국교회는 친교 중심의 교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된 자가 전도를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돌보고 양육하는 자의 그러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 중심의 신앙보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전투적인 교회관으로 우리가 오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타종교에서 심취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그들의 간증도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타종교에 심취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그 많은 문화 속에 경험한 것들이 형성이 돼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내면의 깊은 곳에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서 타종교의 세계관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관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보통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려진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문화권 속에 언어의 장벽이 없고 문화의 협곡이 없는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지만, 타 문화권, 타 언어권,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 곳은 지리적으로도 좀 멀리 있는 곳에 있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많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열린 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닫혀 있는 그곳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 물질 후원으로, 그리고 단기 순회 선교로 다양한 선교사들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서 미전도 종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올바른 선교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물질관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오늘 청지기적 물질관으로 주님께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순위에 맞춰 이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적 물질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곱 가지의 이러한 성경관, 신앙관, 가치관, 교회관, 세계관, 선교관, 물질관에 대한 이 일곱 가지 관점에 기독교 영성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세계관과 이러한 우리의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진정한 말과 행동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충성된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의 가운데에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이 새로운 회복과 부흥운동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해왔던 이러한 회복과 부흥운동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자가 회심을 시킬 수 있고 준비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불을 붙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이 방송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 불붙는 심령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